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50대 표심이 야당 쪽으로 돌아서면서 여당에 참패를 안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젊은 유권자들의 이른바 분노 투표 경향도 커졌습니다. 이 정영태 기자가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총선 당일 유권자 7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의 정당 득표율 예측치입니다. 실제 득표율과 1% 차이도 채 나지 않았습니다. 연령대별 투표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20, 30대와 40대는 야 3당 지지율이 70%를 넘었고, 새누리당은 14에서 20%에 그쳤습니다. 이들 세대는 4년 전 총선 출구조사에서도 야당 지지가 많았지만 50, 60% 수준이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59%였지만 50대는 야 3당을 합쳐 53%로 여당보다 13.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4년 전여 50일 야 40%였던 50대 표심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확실히 돌아선 겁니다. 국민의당 지지율도 눈길을 끕니다. 20, 30대는 더민주 지지율이 국민의당보다 높았지만 40대에서 비슷해졌고 5, 60대에선 국민의당이 더 높았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둘다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이 전 연령대에서 20% 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겁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영남에서도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야당 지지가 많았고 새누리당은 5, 60대 이상에서만 1위였습니다. 호남은 더민주가 20, 30대에서 가까스로 국민의당을 앞섰지만 40대부터는 역전돼 5, 60대에서는 크게 뒤졌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